파운데이션 반반 리뷰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원대 파운데이션이에요. 커버력 되게 좋네요. 확실히 더 잘 발려. 이럴 수가. 못짓다? 달걀 피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파운데이션 반반 리뷰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준비한 파운데이션은 무려 만원대 파운데이션이에요. 대박이죠? 짠! 이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만원짜리랑 페리페라 잉크 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12,000원짜리 파운데이션을 비교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발라보면서 리뷰를 해볼까요? 페리페라 파운데이션은 많이 발라봤는데 더샘 파운데이션은 처음 발라보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주위의 평이 더샘 파운데이션이 진짜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더샘 파운데이션이 큰 사이즈도 있는데 이거는 미니 사이즈여가지고 사이즈가 딱 손에 잡히는 사이즈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파운데이션보다는 이런 미니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파운데이션 패키지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준비한 파운데이션 컬러는 둘 다 21호 컬러입니다. 뚜껑을 열면 딱 이만한 사이즈예요. 되게 귀여운데? 제 코 길이보다 작아요. 한번 짜볼게요. 되게 되직한 제형이다. 그쵸? 페리페라도 옆에 한번 해서 비교해볼게요, 제형을. 페리페라는 되게 묽은 제형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엄청 묽죠? 근데 컬러가 페리페라께 훨씬 밝아요. 더샘이 21호 컬러고 페리페라가 2호 베이지인데 이게 21호에서 22호 피부에 가능한 파운데이션이래요. 근데 더샘이 조금 더 어둡네요. 파운데이션 반반 리뷰 1회차에서 보여드린 컨실러 브러쉬랑 이니스프리 물먹은 퍼프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샘 파운데이션 엄청 되직해가지고 커버력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발라보진 않았지만 살짝 매트한 제형일 것 같습니다. 매트한 제형이네요. 이게 물먹은 퍼프인데도 발리는 느낌이 달라. 커버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직한 제형이다 보니까 많이 바르면 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할 부위만 조금씩 발라주면서 퍼프로 블렌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버력이 좋으니까 다크서클도 제가 되게 심한데 커버가 잘 되네요. 제 여기 여드름 흔적 자국이 사라지는지 한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코, 모공도 잘 커버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발라주고 나중에 블렌딩 해주면 파운데이션이 굳으면서 커버력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지금쯤 한번 블렌딩 해볼게요. 커버력 되게 좋네요. 더샘 파운데이션은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뭉치는 거 없이 고르게 잘 발려요. 완전 매트한 제형은 아니고 살짝 세미 매트한 제형이네요. 이제 이마도 발라볼게요. 요즘 마스크를 계속 끼니까 좀 묻어나지 않는 파운데이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뭔가 묻어남도 적을 것 같은 느낌? 이따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뭔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니스프리 물먹은 퍼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파운데이션도 되게 좋았고 퍼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한번 첫인상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되는데 광도 예쁘고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쁜 도자기 피부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커버력도 적은 양으로도 커버가 엄청 잘 되거든요. 제가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한데 이 정도 커버력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밀착도 잘 되는 것 같고 모공 커버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피부 표현이 되게 매끈하게 표현이 되네요. 첫인상 아주 괜찮습니다. 그럼 페리페라 발라보도록 할게요. 같은 호수인데 페리페라가 더 밝았죠. 그리고 되게 묽은 제형이라서 가볍게 쓱쓱쓱 발리네요. 확실히 더 잘 발려. 더샘은 살짝 세미매트한 제형이어서 블렌딩을 잘 해줘야 펴발라졌거든요. 이거는 가볍게 한번 스쳐도 바로 블렌딩이 돼요. 초보자분들은 페리페라 제형이 더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광은 훨씬 예쁘다. 한번 더 커버해줄게요. 어! 풀어졌어. 이럴 수가.
그래도 똑같이 이 부풀을 사용해야겠죠. 이것도 커버력은 괜찮습니다. 다크서클도 커버 잘 됐죠. 근데 제형이 완전 다른 제형이네요. 에뛰드랑 이니스프리 리뷰할 때는 그래도 제형이 비슷했는데 완전 달라 얘네는. 페리페라를 다 발라보았습니다. 확실히 페리페라가 더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발림성도 좋고 광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카메라로는 얘도 광도 많이 비치는데 거울로 실제로 보면 이쪽 광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딱 제형감으로만 봤을 때는 더샘이 지속력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5시간 후에 봐야 될 것 같고 가까이서 보면 이것도 모공 커버력도 괜찮고요. 들뜸 없이 예쁘게 발렸어요. 더샘은 세미 매트한 제형이다 보니까 도자기처럼 매끈하게 발렸는데 페리페라는 조금 더 촉촉한 피부 표현이 됐어요. 살짝 못지떡? 달걀 피부? 이런 광이 나가지고 피부 표현은 둘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은 더샘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페리페라도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커버력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모공끼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피부 표현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더샘, 코 끼임도 없이 모공도 잘 메꿔졌죠? 페리페라는 확실히 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코 끼임도 없고 그것도 되게 매끈하게 잘 발렸습니다. 그러면 밀착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닦았고요. 더샘부터. 생각보다 많이 안 묻어나왔어요. 그쵸, 이 정도면 묻어남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얼마나 화장품이 떨어졌는지 볼게요. 이만큼 묻어났는데 피부에서는 뜯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밀착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페리페라 해볼게요. 역시 이게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묻어남은 많이 묻어나오네요. 과연 피부는? 핸드폰이 지나간 부분은 살짝 베이스가 벗겨졌네요. 근데 더샘은 하나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다시 커버를. 화장품이 살짝 떨어져 나간 부분은 양쪽 다 똑같이 커버를 해주고 왔고요. 이제 휴지로 끈적임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끈적임이 둘 다 심하진 않는데 역시나 더샘 파운데이션이 살짝 매트한 제형이어서 여기가 조금 더 뽀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 종이로 유분이 얼마나 많은지 볼게요. 일단 더샘. 유분기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았고요. 반대편 페리페라. 이쪽이 더샘, 여기가 페리페라거든요. 유분은 살짝 페리페라가 많이 묻어나오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첫인상 리뷰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이제 5시간 후 지속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54분이고요. 5시간 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9시입니다. 5시간이 조금 더 지났죠? 어떤가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쪽이 더샘, 여기가 페리페라였죠? 더샘부터 피부 표현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 지속력 괜찮은데요? 그쵸? 처음이랑 다를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살짝 세미매트한 제형이었는데 5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랑 섞여서 자연스러운 광을 내주고 모공 끼임이나 팔자에도 안 끼고요. 코 쪽을 자세히 보면 코에는 기름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저분하게 무너진 게 아닌 코 쪽은 화장이 살짝 지워졌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름이랑 잘 융화가 돼서 지워진 거라서 전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피부 상태 진짜 괜찮죠? 맨 처음 피부 표현이 세미매트하다 보니까 5시간이 지난 지금 피부 상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만원짜리 파운데이션인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페리페라. 확실히 더샘보다는 페리페라가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기름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카메라에도 잡히나요? 이쪽이 기름이 확실히 많죠? 제가 잘 웃는 편이어가지고 항상 팔자에 많이 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쪽 페리페라가 팔자에 조금 더 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시간이 지난 페리페라 파운데이션을 가까이서 보면 제가 볼 쪽에는 모공이 좀 많이 생겼는데 모공 쪽 화장이 살짝 벗겨졌어요. 그리고 코 끼임이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코에는 기름이 많이 올라왔는데 무너짐이 괜찮긴 한데 이런데 코 중간중간이 화장이 살짝 지워졌고요.
코 여기 밑에 살짝 몽골몽골하게 화장에 살짝 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2,000원 파운데이션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 수정 화장만 한번 했었다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피부 표현은 10,000원짜리 더샘 파운데이션이 더 마음에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선호하긴 하나 더샘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세미 매트한데 5시간이 지나면 촉촉하게 광이 올라오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파운데이션 반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10,000원짜리 파운데이션을 반반 리뷰해보았는데요. 가격이 10,000원이면 정말 저렴하잖아요. 근데 가격치고 지속력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성비가 굉장합니다. 특히 더샘 파운데이션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파운데이션 리뷰는 어떤 걸 갖고 올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